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ダラダンタダーンダンダラダンタダーン。アメック그때피고와통키가방송에서이제가왕을했을때야통키노래를듣겠지하고갔는데그게이제2주치녹화를하니까통키가가왕자리에없는거지무슨듣도보지도못한상태였지그때가듣도보지도못한무슨이상한사람여자가앉아있고뭐야왜우린통키어디였어말면서막고추아가씨그때가그때고추아가씨가가왕이었죠아고추아가씨고추아가씨가가왕이었고 왜웃어왜왜네가발음하면좀이상해아그래좀주의해주세요발음을네알겠습니다아메크그래서아무튼이제그때딱자리에앉았지우리가근데녹화가너무긴거야12시간을한대녹화가우리그랬나우리몇시에갔었지우리가3시에입장을해서한거의10시간가까이했었어그때10시간가까이했어요그10시간을그걸계속보고앉아있는거야맞아위자도그플라스틱위자있잖아요여러분오되게불편해그래도확실히이런자리있으면한번씩가보는걸추천드려요좀진귀한경험이긴해가면은딱그패널들이들어오는데막그때는그때당시는지상열씨뭐이렇게막있었고신봉선씨들어오면은사람들이다와아이유다아이유다 중간에나가면이제지상열되고나가면지상열 그러다가이제이윤석씨가들어왔는데이제김나성이랑이제미러전 상대는거울상 띠링왜나성이저위에있지하고 나성아나성아 아메크아그러다가이제막그투표하라고리모콘을나눠줘요아맞다리모콘같은거있었지리모콘을나눠주는데그거막다서로막달라고막주세요주세요막이러면서막사람들이막우리도받았었지그거우리셋다투표했어우리는그러니까정확히말하면안받으려고그랬는데그냥다짜고짜이제태프가와가지고우리한테그냥찔러줬지이렇게그냥막줬어머리이주머리열어가지고갑자기벗었지이렇게그맞아아맞다그투표하던것도기억난다그래가지고그때이제보통그냥투표를하면은띡누르고말잖아근데그게아니라뭔가카메라에잡힌다고의식을하니까딱약간이런거정을해야돼눈감고딱아막약간 뭐대한민국저기전에월드컵2002년4강진출했을때준우승올라가나한것처럼이러면서누르고카메라어떻게든잡히려고 아메크진짜우리1초나안나1초1주차때1초와2초정도막스쳐지나가는거스쳐지나가는걸로나오는거야그죠아이씨방송해도방송뭐나오지도않네막이러다가이제2주차때저는그냥어차피안나올거라생각을해가지고그냥밖에놀러다니고있었는데갑자기막문자가엄청오는거야막카톡에띠링띠링띠링카톡이랑문자가엄청오는거야막야너 MBC 에나온다야뭐야야 MBC PD 가막너밀어주냐막이러고막지상열보다네가더많이나왔어막이러면서사람들이막어씨나중에막찾아보니까엄청나오는거야얼굴이막무슨환호하는거랑박수치는거랑막엄청나오면서막사람민망할정도로나와가지고리액션이해자였어너무네가아맞아내가리액션을진짜잘했어리액션을잘해가지고야이거짤공개해도되냐솔직히난모르겠다이제아니일단너는지금그림부터가이미실사잖아 그림부터가너무실사야 봐봐이때이때야 이때라서딱봐도누가누군지알수있어아하여간저영상찾아보면서다스크린샷다우리나온거한번돌려보고두번돌려보고해서다저장해놨어저거각도별로다있어저게어맞아그래서나와있는게딱딱딱나와무슨또뭐가있었냐하면은역시복면가왕에서빠질수없는백미가있지아김밥 아니이게중간에김밥에 주는 줄몰랐어요중간타임에김밥을먹고들어가야겠다해서제가이제따로김밥점에서사가지고김밥을세줄을샀어요너무배가고파서30분동안김밥세줄을다먹었어서서아배부르다하고이제한참배부른데갑자기여러분이제밥드셔야죠하면서오늘은빵이아니라드디어김밥입니다하면서김밥을주는거야아그래서김밥을세줄이나먹었는데김밥을또주는거야근데더웃긴건뭔지알아배가고팠어그래가지고사람들이막김밥갖고가서먹는데막남았다고한줄씩더먹을사람하면서바로냉큼달려가가지고한줄더갖고와서막먹고김밥도살자네
그 기억이 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노래 부른 거 그리고 김밥 먹은 거 딱히 그리고 엉덩이가 졸라 아팠던 거. 복면가왕 특. 복면가왕의 제일 큰 특징이 이제 첫 번째가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네. 아 저거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구 몰라. 그래서 목소리 듣고 유추해 보면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지. 어 너무 기대돼. 어 너 노래 잘하는데 탈락했어. 누굴까 기대를 하고 가면을 공개합니다 하고 가면을 깠는데 얼굴을 봤어. 누군지 몰라. 몰라 근데. 누구지? 누군지 몰라. 더 웃긴 거는 하고 더 웃긴 거는 그 가면 벗을 때 얼굴 맨 처음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 뒤쪽에. 그 사람들은 막 무조건 아는 척하면서 리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얘기야. 맞아. 그 가면 벗은 사람은 누가 봐도 70-80 가수야. 태어나기도 전에 가수인데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야. 막 우와 그래서 막 야 이런 어, 보다가 공개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웅 아 막 그러면서 괜히 반응 따라가면서 이제 막 이러는데 팬이 막 눈치 보면서 우리 장난으로 이랬던 기억이 있어. 막 어, 이러다가 와 누구지 와 막 그러면서 막 표정은 막 막 되게 반가워하면서 와 누구지 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앞에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 모르는데 그냥 대박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걸 이제 실제 이제 방송분을 보고 나무 위치까지 찾아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가보겠지. 근데 이것도 머협을 하자면은 그 복면가왕 때 이제 방청객들이 입장을 해요. 두 줄을 서서 입장을 합니다. 네. 이제 중간에 스태프 같은 분 한 명이 이제 입장을 시키면서 갑자기 중간중간에 사람 몇 명 빼가요. 근데 그 빼가는 사람들을 맞아. 보면은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들입니다. 맞아. 다 예뻐. 그런 두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빼서 그 여러분들이 복면가왕 TV로 보실 때 그 가면을 공개하는 그 자리들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좁은 자리. 거기에 그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을 공개할 때 막 놀라는 장면을 일부러 놀라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방청객들한테 스태프들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네, 사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은 딱 가면 벗는 것만 보는 거야. 생각하면 10시간 동안 뒤통수만 보는 거야. 10시간 동안. 그러니까 VIP석이 딱히 좋은 게 없어.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식. 카메라에 제일 많이 잡혀. 사실 내가 리액션 제일 열심히 해줘야 되는 자리. 우리가 너희 많이 찍어줄게. 그리고 김밥하고 물도 줄게. 니네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야. 네, 물론 저희 셋은 저 자리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 우리는 근데 뭐 그냥 재밌게 봤어 여기서. 아, 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한 번쯤은 가볼 만해 정말. 두 번은 생각 좀 해봐야 돼. 두 번은 허리가 나갈 것 같고 일단 하루를 통으로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그 콘서트 같은 것도 방청 그게 내가 알기로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니 안 줘. 아 예전에 안 줘, 안 줘. 예전에. 옛날에 친척 누나 한번 갔었는데 돈을 줬다고 들었어. 그거는 그냥. 친척 누나니까 준 거 아니야? 아니 뭐 몰라 닥쳐. 나도 친척 누나한테 돈 좀 달라고 하면 주냐? 나성인데 누나한테? 아니 그걸 왜? 그걸 왜 누나 너한테 왜 줘? 안 줬어. 요즘에 가셨는데 안 줬다고? 그러면 없는 걸로. 자 다시 돌아와서 복면가왕 얘기 끝이냐? 복면가왕 근데 별 이거 말고 할 얘기 뭐 있나 또? 뭐 기억나는 게 허공 다. 첫소설 듣자마자 그, 허공인 거 알아챈 거라. 아니야 등장할 때부터 허각이다 허공이다 얘기가 나왔어. 둘 중 하나였지. 50%였지 50%. 이미 나왔을 하나. 때부터 하스스톤이었어. 그 사람은 그냥 반반이야. 이미 하스스톤이었어. 다른 기대감이 없었어.